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피셔 브랜드의 배드민턴 라켓 아르고 820에 대해서 한번 시타기 그리고 뭐 디자인 이런 것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소재는 40T, 네, 카본의 1K 우븐 소재로 1K 우븐 소재로서 네, 고급 피셔 브랜드에서는 좀 고급 제품입니다. 그리고 고급 소재를 사용하였고요. 외관적으로는 지금 약간 블랙 네, 우븐 무늬가 네, 전체적으로 헤드와 샤프트 모두 있으면서 좀 레드와 실버, 네, 은색과 빨강색이 조합되어서 네, 괜찮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네, 깔끔하면서 깔끔 단조로우면서도 네,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은색에 의한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트와 헤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얇은 편입니다. 네, 얇은 편이고 T조인트 그리고 헤드 형상은 네, 지금 네, 이렇게 조금 박스 프레임으로 보이고요. 헤드 윗면은 네, 약간 윗면은 위쪽은 아래 예, 중간부터 위쪽은 이게 라운딩 처리된 네, 그런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스펙으로는 네, 무게 약 82g에 길이 675 그리고 BP 밸런스 포인트 295 약295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샤프트 플렉스는 네, 하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텐션은 26에서 네, 28 정도까지 내어질 수 스트링 맬 수 있는 그런 스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 네, 그립은 G6로서 네,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동호인 분들 그리고 아시아인에게 네, 잡기 좋습니다. 이렇게 얇은 편이라서 저는 잡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원그립도 괜찮아서 네, 중간 이상으로 네, 쫀득하면서 네, 잡기 좋아서 저는 교체하지 않고 네, 시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라면 네, 헤드 옆면에 이 플러스 보이나요? 양쪽에 플러스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사진에 플러스 부분은 그 MS라고 마그네틱 스피드 네, 반발력을 주어서 네, 스피드 좀 더 스피드 있게 라켓의 가속도를 네, 붙여준다고 하네요. 네, 이런 부분들 어떤 기술적으로 좀 진보된 네, 부분들이 있고요. 그 위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 테이퍼 네 테이퍼 등 샤프트 네 그런 부분 등등 네 기술이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피셔 다른 모델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 굵기가 네 예 네, 얇은 편입니다. 헤드도 얇은 편이고 네, 헤드도 약간 네, 샤프트도 네, 얇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보셔도 네, 얇은 편. 그래서 아르고 820 모델 느껴지듯이 이제 82g으로서
포유에서도 조금 이렇게 만져봤을 때 네, 가벼운 느낌입니다. 가벼운 느낌이고 그리고 편안한 느낌. 네, 부담 없는 느낌. 네, 그래서 스피드에 중점을 둔 모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제로 시타를 해봤을 때도 네, 편안하게 네, 비거리든 이렇게 조금 스트로크를 네,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전위, 후위 네, 모두 포함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위도 중간 이상으로 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고요. 후위도 파워가 중간 이상으로 네, 그렇게 막 이 스펙의 이상으로 파워가 많이 실린다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지만 날린다는 느낌은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력감 이렇게 타고 했을 때 네, 조금 이렇게 치는 탄력감도 네, 중간 이상으로 좋았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기존에 샤프트가 미디움 스펙을 쓰고 있습니다. 미디움 이상을 쓰고 있는데 이 하이 네, 샤프트 플렉스 하이가 플렉시블인지 스티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모델도 지금 하이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투어 엑스트라 라이트 800과는 좀 틀렸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틀렸습니다. 아무래도 샤프트가 얇아서 좀 더 플렉시블한 미디움보다 타사의 미디움보다는 많이 좀 말랑말랑한 샤프트가 물렁물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움 이상의 샤프트 미디움 이상의 라켓들을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이 아르고 820 모델을 시타를 해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고 했을 때 이렇게 반박자 약간 이렇게 밀린다는 느낌, 밀어서 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점이 그래서 밀어서 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포유 중에서 좀 편안하게 그리고 좋은 소재로 편안하게 게임을 운영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그리고 더욱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샤프트가 좀 물렁한 것, 플렉시블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더욱 좋지 않나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만큼의 어떤 퀄리티, 품질이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시타 했을 때도 그렇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이가 네, 샤프트 부분의 하이 부분이 조금 이 실제로 타고 했을 때는 네, 타사에 비해서 미디움 이하로 네, 물렁한 느낌이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잡는 여기 네, 서포트 캡. 네, 서포트 캡도 좀 이렇게 넓으면서 날카롭진 않지만 많이 이렇게 넓은 부분 둥그스러우면서 넓어서 이렇게 잡기도 좋고요. 특히 고무 재질 피셔마크의 네, 피셔마크의 고무가 고무로 되어 있어서 더욱 이렇게 미끌림 없이
네, 잡기 좋은 부분이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수 한번 세워볼까요? 둘, 셋, 넷, 다섯.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네, 72홀이네요. 네, 72홀. 일반적인 네, 72홀. 72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샤프트가 블랙인 것 같으면서도 네, 색깔이 무광인데 좀 보라색, 네, 보라색을 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 아 보라색 같기도 하고 네, 검정색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색감의 네, 실버와 레드의 조합 미 들어있는 아르고 네, 820 네, 시타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